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이제 소개를 이제 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저 연세가 있으신 이제 장로님 이분을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성숙하신가 봐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김인수 장로님 닮은 분이다. 저는 이제 김인수 장로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장로님이 또 펄쩍 뛰면서 그렇게 말하시면 그 김인수 장로님에게 누가 됩니다. 저는 뭐 그분 뭐 뒤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모임이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인수 장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기독교 신문에 기사 하나가 이분과 관련해서 기사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 머리 기사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신행일치, 그 믿음과 삶이 일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행일치 삶을 산 고 김인수 장로를 따르자. 그리고는 맨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죽어서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인생은 분명 성공한 인생일 것이다. 사람됨의 진가는 세상을 떠났을 때에 드러난다. 어떻게 해야 죽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 기사를 읽는데요. 보니까 이 장로님이 2003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분의 삶을 그리워해서 막 한 백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참 이분이 이러셨다 저러셨다 그런 모임들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도 보니까 이분의 삶을 평가하는 이런 몇 가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김 장로는 믿음과 삶의 통합을 통해 성결과 겸손을 실천했다. 김 장로의 인생은 성실, 정직, 근면, 겸손, 절제, 성결, 절약 나눔 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뭐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걸 검색하다가 이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읽으면서 성경 한 구절이 딱 떠오르지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제가 이 장로님을 뭐 소개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날 제가 모임을 다녀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장로님처럼 너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많은 성도님들이 떠올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만수도 파송운동, 파송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의 2기 사역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표를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뭐 1기 때 뭐 29교회를 파송했으니까 2기 때는 막 60교회를 파송하자 막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2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는 기초다지기예요.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장로님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믿음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꿈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게 뭐 향수 뿌린다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2기 사역 동안에 한번 모두가 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죽고 난 뒤에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참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아름다우셨어. 우리 할머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신 분이야. 이런 욕심을 좀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 아닙니까? 그리고 칭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참
비록 지금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 성화, 이게 신학 용어가 쉽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성화, 이걸 쉽게 해석을 하면은 멋진 인생 되기,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그 멋진 일 아닙니까? 뭐 다 뭐 아시지만, 뭐 제가 뭐 그렇게 또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그 제 설교를 듣는 그 타교회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100%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꼭 그 화면으로만 보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세요. 화면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해도 제가 그분을 보면은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제가 뭐 막 엄청나게 잘생겼다고도 생각 안 하고요. 나이 들어가고 흰머리 많아지고 뭐 이제 뭐 점점 이제 뭐 더 잘생길 일은 없지만 저는 꿈을 꿔요. 뭐 우리 목사님 아주 잘생겨서 이런 말은 못 들어도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멋져. 그건 뭐 못생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 사역을 향해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기는 간단합니다. 그 구성원인 여러분과 제가 좋은 사람이면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좀 거룩한 꿈을 꿔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깊이 묵상해서 표현은 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표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기 사역에 점점 더 멋진 인생 이거 한번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꿈을 꾸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참 묵상을 하면서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나오는 새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그런 사람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지금 대단한 거 이게 특징 아니에요. 우리의 특징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멋있는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멋지고 더 향기나고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 그러니까 이 꿈을 꾸자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 갈수록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죄의 본성과 그 행위를 대적하며 싸워야 돼요. 본문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나오는 옛 사람으로 표현된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 이거 방치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의 그 실천사항으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의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굉장히 강한 의조로 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성화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성화는 갈수록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갈수록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본성, 그리고 그 본성이 만들어내는 악한 행위, 이걸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선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본성과 악한 열매들 한번 보십시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구절에 나오는 거짓말, 이거 방치하고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방치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TV에 보면은 너무나 너무나 추하고 역겨운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린애들을 학대하고, 너무나 어린애들을 성추행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그게 얼마나 추하냐고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의 본성,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너무나 이 악한 이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마귀를 우는 사자라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씀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썼겠습니까?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던 검투사들의 대결, 그 영화 같은 데도 뭐 한두 번 보셨을 텐데요, 검투사들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은요, 그냥 뭐 장난치듯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저 사람을 죽이거나. 죄와 싸울 때, 유혹이 올 때 그냥 뭐 나 유혹하지 마, 그러지 마, 좀 가줄래 사단?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거기에 내가 비참하게 무너지거나 내가 그를 묶거나,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 안에 저급한 욕구, 본능과 계속 싸워나가는 그 사람이 점점 멋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은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유람선에 구경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막 피 흘리기까지 막 처절하게 싸우는 곳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나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비장한 출정식을 선포하고 회사 출근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추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난 정말 추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기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저를 추한 웅덩이로 빠뜨리려는 공격 앞에 비굴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그냥 거룩한 척하고 설교해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구석에 가가지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요, 그건 내가 나 자신을 그 못 견디게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안내하고 광고 저 주보 나누어 드리고 주차 봉사할 때 막 모든 사람이 저 집사님은 막 광채가 난다, 얼굴 봐, 그렇게 그렇게 그러는데 아무도 보는 데 없는 구석에 가서 그런 음란한 이런 기웃기웃거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가 허용이 안 되시는 그거, 이게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존 오웬이 쓴 내 안의 죄 죽이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책
속의 글을 보다가 구호 하나를, 너무나 멋진 구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열망하라. 아, 이게 제게 굉장히 인상적인 구호예요. 오늘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포하시면서 결단하기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열망하라. 누가 갈수록 아름다워지십니까? 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뭐 저나 여러분을 점점 피부가 좋아지고 없는 그 있는 주름살도 없애주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거 육신의 세포는 노화돼가고 육신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갈지 몰라도요, 나이 들어갈수록 멋진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두 번째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놓여라. 여러분, 우리가 멋진 삶 살고 싶다고요, 막 그냥 막 맨땅에다 헤딩하듯이 막 그냥 막 우격다짐을 안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누가 날마다 새로워지느냐고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사람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을 지금 10절에 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골로새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려고 제가 연구를 좀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골로새서의 말씀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말하라 그런다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자,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점점 멋진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갈수록 멋져지느냐고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실천사항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어떤 내가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할 때 예전에 나온 그 책 제목 여러 번 저는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 제목이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게 영향을 미쳐요. 누가 좀 나한테 무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바로 튀어나와요. 그럼 말 왜 그래? 그럼 너한테 왜 그러는데?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바로 튀어나오기 한 2초만 쓰시면 돼.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거를 이번 한 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 간에요, 한 번만 꿀꺽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부 싸움이 엄청 많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훅 들어올 때, 아내가 뭐라고 훅 들어올 때 0.1초 만에 그냥 막 팍 이래가지고 이제 불꽃이 튀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막 머리 굴리고 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 그 나온 영화 중에서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런 제목의 영화, 이것도 아마 되게 알려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광해군 8년에 이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이제 극에 달해 있던 그 상황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왕이 굉장히 그 살해 위협, 정적들에 의해 가지고 그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막 악몽을 꾸고 막 이런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묘안을 하나 내는데요. 길거리 광대패, 그 광대 한 사람, 자기랑 닮은 광대 한 사람을 그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광해군 흉내를 내게 하는 거예요. 옷을 다 입히고 그렇게 이제 그 위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막 그냥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 그런 무식한 그 광대가 이 왕 흉내를 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어색하고 막 이 왕복 자체가 막 불편해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요. 이제 영화가 계속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제 뭐 생활하는 거 또 왕 흉내 내면서 사는 이게 점점 익숙해지는 그 즈음인데요. 그때 그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봐 오던 어떤 내시가 이 광대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 가시옵니다.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 가시옵니다. 저는 영화 이렇게 은혜로운 문구를 잘 찾기가 어려웠어요. 최근에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고편을 제게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 가시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제게 은혜가 됐냐 하면은요, 제가 꼭 광대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33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았죠. 이 신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이게 하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목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30대 초반 중반 그때는요 사실 설교할 때도 뭐 뭔지도 모르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의 학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막 추수 보고 베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성전결 만들어서 설교하면서 그게 뭐 뭔지도 모르고 설교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이 참 위선자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성도들 앞에서 맨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허허, 그리고 이런 게 어떨 때는 내가 참 이게 위선자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 가시옵니다. 그 짧은 대사를 제가 보면서요 30년 전을 되돌아보니까 자꾸 흉내를 낸 건데, 사실은 아니었는데 흉내를 낸 건데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애쓰는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그래도 뭐 지금도 아직 뭐 멀었지만 한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더 성화가 된 것을 제가 느껴요. 저는 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30대로 보내줄까 막 큰일 나옵니다. 절대 안 가게 사옵니다. 아까 이 사극을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큰일 날 소리를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음란과 그 악한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이제 좀 자유해져 가는 같은데 그 진흙탕 속으로 또 들어가라고요. 그 피가 끓는 젊은 시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던 그 끔찍한 시간들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안 가고 싶다는 그 마음 속에는 조금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목표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광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닮기 원합니다.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의미를 가져다 주는 어떤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 불렀느냐,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그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런 비하가 있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이거는 크리스티아누스예요. 영어로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물으면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조금만 의역에서 설명을 드리면,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자꾸 따라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이 목표를 삼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저를 따라 좀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에게 비로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에서 비로소가 구현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구현 안 되신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자고요. 오늘부터 목표를 하자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비로소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비로소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흉내 내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믿음 하나도 없어도 자료 보고 뭐 이렇게 짜짓게 해가지고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이 비로소의 날이 아니라 나는 점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아까 그 어느 장로님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그렇게 이 꿈을 꾸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실천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기 나오는 거기에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10절까지 말씀해서 거기에는 이건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10절로 끝나지 않고 11절로 연결이 돼요.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멋진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각자가 꿈꾸다가 주일이 되면 11절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특징이 뭐라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 당시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 헬라인에 대하여 저거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헬라파냐
헬라파나 무할렙파나, 그 다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여기 나오는 스구디아인은요 유목민들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흑해 연안으로 이주한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 스구디아인은 그 당시에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족속 취급을 받던 사람이래요. 그냥 우리도 어느 지역을 갖고 비아냥거리고 어느 성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러고, 우리 나름대로 그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에서 제가 강력하게 꿈꾸는 것은요 다락방의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남은 젊은 교역자들에게 요즘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정말 뭐 많이,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 다 지금 처음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학 청년부 하다가 오고 주일학교 하다 오고 또 이런 교역자들이 많은데 정말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올해 안으로 다락방 모임 못할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한 달만 있으면 다락방이 오픈됩니다. 6월 이제 중순쯤 되면 이제 다락방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1기 때도 다락방은 분당 우리 교회의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기 분당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야말로 이 11절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떻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지금 그 차별금지법 가지고 자꾸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차별금지예요. 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가?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굉장히 좋은 세미나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뭐며 왜 이거를 반대하는지를 조목조목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가르쳐드리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오시기로 지금 정리가 돼 있거든요. 나 예수 잘 믿어요. 근데 나 사람 차별해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이찬수 목사? 예수 잘 믿어. 근데 부자만 좋아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해. 지가 못생겨서 그러나? 이찬수 목사 다 좋은데 사람을 좀 차별해. 그거 위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10절까지.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긴 고독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어떨 때 정말 고독해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새벽을 보내고 나면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면서부터 내가 아침에 받았던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무례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교역자와 어떤 대화를 할 때 저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저는 잡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2기 사역에 멋진 인생, 주님 닮아가는 인생,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힘으로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것들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력한 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는요 저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이 나약해 빠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한번 기쁨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된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지를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이제 이기 사역을 정말 선포하며 방향을 잡는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 찬양을 어느 해 특세 때 부르는데요, 정말 젊은 사람 표현으로 빵 터트려 주셨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제 안에서 활력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 한번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 진짜 갈수록 멋진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보기에, 아 우리 엄마 멋져, 우리 아빠 참 멋진 분이야, 이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손 펼치면서 기쁨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액센트를 넣어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성령 안에서. 선포합니다. 경고한 진을 파하는 강경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경고한 진을 파하는 진을 파하는 강경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꿈꾸며 찬양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
옛날 어른들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엄청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옛날 어른들 지혜로우세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뭐가 어렵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네. 간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기사역 선포하면서 하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좋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좋은 가정,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갈수록 멋지고 싶습니다. 갈수록 멋지기 원합니다. 멋진 인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거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포기하신 분 계시다면 이제 함께 하자고요. 점점 멋진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이름 앞에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화를 우리 안에서 구현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가 날마다 날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번 힘을 얻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힘을 얻어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한번 하나님 멋진 인생 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그러기 위하여 죄의 본성과 하나님 그 죄악의 행위들을 대적하며 싸우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달고 하나님 주가는 은혜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권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오늘 종도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더 멋져지는, 지금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이 약한 것들이 다듬어져 갈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 이후에 두고두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참 우리 엄마 너무 멋진 분이셨어, 우리 아빠 예수 믿는 참 향기나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 거룩한 꿈과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가는, 전교회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꿈꾸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